한 배우가 본인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한테 뭐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우는 바로 김희성 씨였습니다. 얼핏 보면 김희성 씨가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조선중앙일보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청와대를 지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글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외국 언론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실례임. 무슨 소리냐고요? 그만큼 지금 조선중앙일보가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의 본질은 바로 어제 폭망한 아베의 참의원 선거에 있었습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아베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흐름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테고 이에 꾸준히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등을 통해 공격을 가하며 한국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마저도 일베에서는 당당하게 친일을 외치며 이를 조롱하고 있죠. 그 중심에 바로 조선일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1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일본어판 기사를 두고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이렇게 직접 언론사를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조선중앙일보가 일본어판 기사로 한국을 굉장히 심각하게 조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 혐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에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 본사 소속 사람인가? 아니면 일본 온라인 공급업체 사람인가?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배우 김희성 씨도 비슷한 맥락에서 조선, 중앙일보를 비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엔 네티즌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니 얼마나 조선중앙일보의 친일 행위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일보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 중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주의 시대의 정부가 언론을 폐간하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언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설마 아직도 TV조선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조선중앙일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저들은 애국보수 언론이 아닙니다. 원래 애국보수라면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칭 보수 세력들의 행동을 보면 애국이 아니라 친일 행위를 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선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김희성 씨의 의견에 100번 공감하며 저도 청와대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 언론에 너무 뭐라 하지 맙시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국민들 손에 패간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